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. 이 정전의 원인은 다름 아닌 까마귀였는데요. 하마터면 동네 전체가 마비될 뻔했습니다. 김문희 기자입니다.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앞. 까마귀 한 마리가 차량 범퍼 위에 뻣뻣하게 죽어 있습니다. 전깃줄 아래 주차된 차량들에는 끊어진 전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. 오늘 오전 11시 30분쯤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 아파트 일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. 뭐 갑자기 이제 펑 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제 있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전기가 이제 딱 끊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궁금해서 이제 밖에 나와 보니까 이제 뭐 까마귀가 이제 죽어 있었고. 철거된 기자재들입니다. 이 절연체 주변을 보시면 타는 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. 전기가 끊긴 원인은 다름 아닌 까마귀. 전선 인근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전류에 감전돼 추락했고 그 과정에서 전선이 훼손된 겁니다. 도합 전선이 이렇게 가는데 나마귀가 이쪽 완철에 대해가지고 나마귀 자체가 이렇게 감전이 된 거예요. 나마귀가 그래 이제 전선이 이제 뻥 하고 달락된 거예요. 이 정전으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중단되는 등 아파트 주민 180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. 다행히 정전 발생 구간을 차단하는 보호기가 작동해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마터면 까마귀 한 마리 때문에 동네 전체가 마비될 뻔했습니다. 한국전력 측은 3시간에 걸쳐 복구 작업을 끝내고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문입니다.